파티 타임. 아무도 없는 건가? 하이. 저와 작업을 같이 한 친구가 방금 갔는데요. 라이브를 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보고 있니? 계속 같이 있었는데 이거 굳이 보는 이유는 뭐니 너는?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더러워요, 작업실이. 그래서 친구랑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저 동생이랑 작업실에 있었는데 동생이랑 되게 진지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퀴벌레가, 그러니까 내가 애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 머리 뒤로 뭐가 훅 하고 올라온 게 보이는 거였어. 내가 저게 뭐지? 이러고 봤는데 바퀴벌레야. 그래서 진짜 동생도 기겁하고. 댓글을 여기서 봐볼까나. VF 하이. 다들 어디세요? 나 어떻게 나오고 있지?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배가 계속 아프네요. 그 꼬르륵꼬르륵 거리네. 나 뭐 잘못 먹었나? 댓글에 나와라. 어? 나 왜 충전이 안 되지? 잠깐만. 에이, 콘센트를 빼면 어떡하냐? 어? 댓글이 안 보이지 왜? 잠시만.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 다들 뭐 하고 있었나요? 바퀴벌레 못 잡냐고요? 바퀴벌레 어떻게 잡아? 바퀴벌레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옛날에 숙소에서 한번 만진 적은 있는데 바퀴벌레를 의도치 않게 한번 터치를 했죠. 굉장히 낙엽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저는 무슨 종이를 만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바퀴벌레더라고요. 댓글 여기 있다. 왔어. 저 지금 너무 밝아요, 얼굴?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불을 꺼볼까? 아닌가? 가만히 있을까? 아니, 핸드폰 놓고 싶은데 충전 중이라서 핸드폰을 놓을 수가 없네. 아, 하여튼 뭐 저는 그거 노래를 틀게요. 제가 저의 플레이리스트 다 항상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들을 틀겠습니다. 동생 얼마나 혼냈냐고요? 아, 또 막상 동생을 직접 보니까 막 이렇게 혼내질 못하겠더라고요. 배고프다면서 먹을 거 안 가지고 왔어? 아, 오자마자 나 이제 먹고 있었어. 샐러드 샀는데 거의 다 먹긴 했어요. 이걸 좀 먹어도 되나요, 저? 조금. 아, 배터리가 좀 충전, 어? 세울 수 있다. 나이스. 조금 먹어볼게요. 응?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조금 먹을게요. 다들 식사하셨나요? 식사를 할 시간이죠? 했을 시간이죠, 이미? 아, 못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배고픈 건 아니고 밥을 못 먹었어.
그럼요.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10시에요. 뭔가 오랜만이죠. 작업실에서 브이앱 하는 거. 아닌가? 엔시티 드림 분 선배님들의 오르골이란 노래랍니다. 내일 초복인데 뭐 먹을 거예요? 내일 루시랑 삼계탕 먹으라고 그랬어요. 초복이 먹어줘야지. 그쵸, 내일 초복이니까 먹어야 돼요. 한 명의 멤버가 몸을 바꾸면 누구일까? 몸을 바꿔요? 몸을 바꾼다면 도현이도 좋고요, 리나도 좋아요. 아, 특으로 시켜 먹으라고요? 가서 먹을 것 같은데? 날씨 더울 때 견디는 법 알려주세요. 날씨 더울 때는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야죠. 아, 도현, 리나 왜 멤버는 그 받고 싶지 않다고? 아니,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나 기름 때문이야. 아, 미안해요. 너무 민망하네. 아, 잠깐만. 일단 이거 보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저와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이걸 어디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 너무 민망해요. 잠깐만, 어디 갔어? 봤죠? 키링들 다 봤죠? 아, 어디 갔어? 아, 이게 다 키링 때문이야. 키링 나쁜 질문해서 그래. 잠깐만. 아, 제발. 제발 올리지 말아줘요, 제발. 아, 진짜 제발! 잠깐만. 아, 여기. 어. 잠깐. 저 제발 올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내가 나 밑에 있나? 올라갈까? 이게 낫다. 아, 진짜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들끼리의 비밀로 합시다. 제발요. 조심히 먹어야겠다. 그냥 먹을 땐 말 안 할게요.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아, 너무 아찔했다, 진짜로. 와, 진짜 레전드. 왜 이러지? 다들 못 본 척 해주세요.
흘린 거 주웠어요. 나한테 그러지 마. 흘린 거 주웠어요. 흘린 거 주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연습생 시절 멤버들이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볼까? 아, 입술을 한번 바를까? 입술이 너무 없다 싶어요. 입술이 너무 프리한가요? 죄송해요. 너무 프리했나요? 아, 화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질문이 있길래. 그러게요. 연습생 때의 추억이라, 에피소드라. 뒤쪽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요? 청소를 하라고요? 아, 오늘 쉽지 않네, 또, 와. 이정이 라면 먹다 침이 났다고? 수현이도 혜림이가 노래 시켰나요? 아니요? 저 노래 안 시키던데? 아, 노래 시킨 적은 없고. 그니까 제가 다른 회사에 있다 왔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뭐 연습했는지 보여달라고 했었나? 내가 그냥 보여준다. 그냥 보여준 적은 있어요. 청소 안 했고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에피소드가 없다고? 대학 다니실 때 몇 차까지 가보신 적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뭘 몇 차일까? 1차, 2차 말하는 건가? 손톱 보여줘요. 호롤룰루를 멤버들이 보고 싶다 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립 못 쓰냐고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엄지 손가락에 뭐 묻었어요? 아니야, 이거 묻은 거 아니야. 술자리? 아니요, 저 술자리 가본 적 없어요. 그 대학교 전 대학교에 친구들이 없어. 손톱에 샐러드 소스가 묻었다고? 아니야, 소스 묻은 거 아니야. 진짜 너무 힘들다. 지호님이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있나요? 제가 지호 연습하다가 지호 립 입술을 한번 살짝 빌렸었는데 너무 쎄 빨개가지고 약간 엄청 빨개진 기억. 그런 기억밖에 없네요. 나 뭐지? 앞에 대리석이요? 대리석 없어요. 이거 그 케이스예요. 나 지금 너무 얼굴이 날아가지 않아요? 밝지 않아요? 아닌가? 아님 말고? 아, 이게 낫다. 그쵸? 아, 드콘 때 키링들의 복수라고? 그러긴 너무 약한걸? 하하. 내일 와우 껌 색깔 같아요. 아, 그래요? 전 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V에 필터 껴져 있다. 잠깐만. 이게 나요? 너무 어둡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죄송해요. 샐러드 제발 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옆으로 좀 옮겨달라고요? 이렇게요?
그거 알죠? 저 앞머리 매직했는데 또 이렇게 됐어요. 돌아오고 있어 애들이. 아,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오늘 올렸을 걸 아마 추천곡으로. 아,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20%. 바 선생이 누구예요? VF보다 바 선생이 누구예요? 김유래클 아니요, 안 봤어요. 아니야, 나 충전기 있어. 저 이제 충전기 있어요. 그래서 충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서울 비 안 왔어요. 날씨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냐고요? 아이스크림 그렇게 막 잘 좀 먹진 않아요. 아, 바 선생이 바퀴벌레요? 왜 항상 VF 할 때마다 올리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냐고요? 저도 알고 싶습니다. 너 프로미스 나인 알아? 알아요. 압니다. 베라 원픽은? 베라 잘 먹진 않는데. 베라? 그래도 굳이 꼽자면 그 민트 초코 맞나요? 그거? 채널 4이건 언제 올라오냐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조금만. 로스쿨 봤냐고요? 제가 말했죠. 저 드라마 진짜 천천히 본다고. 이제 마지막 화에 한 반 정도 봤어요. 나 이거 왜 스포를 당했... 아, 다른 거 스포 당했지. 가장 최근에 한 단체 연습 언젠가요? 그때 드콘 준비하면서 했죠? 이미 뭔가 찍어두긴 했나 보네. 네, 자이건 해놨습니다. 곧 올라갈 거예요. 아, 피선배님들 노래 들어봤죠? 제가 추천도 했잖아요? 그 핫소스 작가님이 하셔가지고. 스리생 안 봐요. 드라마를 나눠서 보냐고요? 제가 드라마를 한 번에 끝까지... 뭔가 저한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아직 드라마가, 영화나 드라마가 막 그렇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뱅 안무는 그때 머리 난리 났던데요. 봤습니다. 킥킥해. 그날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머리가 안 따라줘요. 그렇게 하루 만에 다 나간다는 건 솔직히 오바였어. 너 1분 미리 보기로 보냐고요?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뭔가 좀 더 그냥 무대 영상을 보는 게 더 재밌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하는 게 완전 속사포네요. 지금 랩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도, 이거 제가 추천해서 올려드렸잖아요. 미스테리 오브 러브. 근데 이거 몰랐는데 이 앨범 표지에 OST래요. 영화에. 근데 이 영화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만 하는 중. 언젠간 보겠죠? 누가 잡으러 와요? 왜 이렇게 오늘 빨라요? 페이스가 지금 민망해서 그래요. 아까 그것 때문에 민망해서 그래. 나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말도 꼬여. 좋아하는 케이크 종류는 무엇입니까? 아! 제가 최근에 얼스어스인가요? 거기 케이크 먹으러 갔었었는데 오, 너무 맛있는 거야. 친구가 엄청 맛있다 그래서 아예 맛있어봤자 케이크가 아니야, 달랐어. 너무 맛있었어. 멘탈이 살짝 나갔어 이미. 맞아요.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시 좀 안 돼서 치즈케이크 먹죠? 오늘 차분 로맨틱 컨셉은 어디 갔죠?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 삼계탕 먹어야죠. 요즘 밤낮 완전 다시 돌아갔어요. 나는 글렀어. 배고파요? 밥 먹어야지. 발목 운동 하고 있죠? 요즘은 작업실에 막 그렇게 늦게까지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좀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시작이 10시였다면 요즘은 그래도 한 낮에 뭐가 없다면 한 2시에는 올라 그래요. 그래서 좀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최대한 막차는 타고 가려고. 아, 팔도 비빔면. 지금 비빔면 중에 뭐가 맛있냐고. 제가 비빔면을 딱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나 빠진다고 여기 오래 있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더러운 곳은 아니에요, 이곳이. 좋아하는 게 뭐야? 글쎄요, 좋아하는 게 뭘까요? 오늘 혜림이랑 수경이랑 뭐 했어요? 루시 영화 시사회 다녀왔어요. 다른 멤버들이랑 다 갔다 왔어요.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수연이 작업실에서 매일매일 뭐해? 작업하고 노래 공부하고.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멤버가 있나요? 배고프면 다 사람이 예민해지지 않나요? 영화 시사회. 아, 요즘 게임 안 해요. 에어컨 청소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기린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도 굉장히 걱정하는데. 최준님 노래 부르는 거 듣고 광광 울었다고요? 제가 요즘에 정말 좋아하는 노래죠. 엄마 좀 진정됐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아, 진짜? 여기는 비 안 와요. 비가 너무 안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필터라도 청소해. 알겠습니다. 뭐라도 청소해볼게요. 앉는 모습이 사장님 같아요. 아, 그래 보이나요? 에어컨을 새로 사라고요? 새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장마가 아니더라고요. 공포 영화 막 좋아하진 않는데 못 보진 않아요. 내일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아, 진짜?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네. 청소한다는 말 진짜 영혼 없다. 치맥 대 치콜? 말이 뭐예요? 이걸 굳이 두 개 중에 골라야 되나요? 이거 뭐 둘 다 좋은데? 모니터 위에 먼지 잔뜩 있냐고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비보다 날씨 맑은 게 좋죠. 그쵸? 날씨가 맑아야 기분이 좋죠. 귀하의 핸드폰 유형은 무엇입니까? 저의 핸드폰 유형은 아이폰 프로 12입니다. 그래요. 건전지랑 충전기 있는 게 다행인 거죠. 저는 지금 저 맞아요. 저도 치우고 살아요. 저 작업실만 좀 이러지 나머지는 치워요. 닭 한 마리. 제가 옛날에 작년인가 보컬 선생님이랑 닭 한 마리를 둘이서 먹은 적 있었는데, 아, 저는 약간 너무 양이 많지 않나. 머리 색깔 바꿔볼 생각 있나요? 네, 바꿔볼 생각 있죠? 혼자 작업하다가 바선생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날 바 선생 나온 날도 저랑 동생이 아무도 저랑 동생이 아무도 잡을 수 없어서 여기 관리해 주시는 분께 부탁드렸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무엇입니까? 아메리카노입니다. 곱창 9인분 먹은 사람이 닭 한 마리의 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곱창 9인분도 먹었는데 닭 한 마리는 좀 뭔가 많았어. 동생이 나보다 더 날뛰어가지고 아 가만히 좀 있으라고. 초계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동생이 남잔데 뭐 무슨 게 어디서 못 잡을 수도 있죠. 바 선생님도 작업하러 오셨다고요? 아 아니 아니. 동생 23살이죠? 저보다 2살 어려요? 초계탕이 뭔데요? 초계탕이 뭐지? 바퀴벌레 진짜 컸어요. 진짜 이만했어요. 햄버거 또는 피자를 선호하십니까? 피자보단 전 햄버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언니는 동생 중2병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동생이 중2병 왔을 때 제가 숙소에 살았기 때문에 딱히 저한테 뭐 제가 뭘 해줬다고 뭐 이렇게 혼낸다거나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알아서 잘 헤쳐나갔어요 중2병을 동생은. 그래요. 정말 말도 안 하는 줄 알았다니까. 너무 컸어. 같이 혼났어 안에서 나한테. 외부 유입 중이라 정말 방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친구랑 그날 얘기하면서 아 진짜 우리 한번 대청소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어떡해. 수연이는 아직 중2병 아닌가요? 저 중2병 아니죠. 진짜 컸어. 파인애플 피자 좋아해요. 아 피처링 해주러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동생도 수연이랑 성격 비슷해요? 아니요 완전 달라요. 아 아니야 친구랑 대청소 예약한 거를 날짜를 아 대입병이 왔었다고요? 아 저는 중2병 말고 대입병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소리를 할 것 같다고? 내년에는 저희 작업실에 있을까요? 내년에도? 여름이나 겨울을 선호합니까? 여름이나 겨울보다는 봄, 가을이 좋습니다. 동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동생이 너무 그동안 착하게 살아와서 그러니까 너무 막 저한테 막 대들지도 않고 그래서 와 진짜 내 동생 너무 착하다 이랬는데 요즘 대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차단박았어요. 진짜 저 그때 혼내고 그랬는데도 안 되겠더라고 애가. 내가 볼 때는 그냥 냅둬야 돼 지금. 동생이 엄청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그러는 것 같아. 너무 짜증나. 동생이 갑자기 노래 알려달라고 레슨 해달라고 그랬었었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동생도 이제 터진 것 같아요. 진짜 싫어요. 진짜 요즘 화나요. 군대 다녀왔어요 동생. 동생 노래 안 해요. 동생 노래 잘 하지 않아요. 이 노래도 좋죠. 말 안 한 지 2년이 됐다고? 동생이랑? 언니 동생 폰에 뭐라고 저장했어요? 핸드폰은 되게 사랑스럽게 저장했어요.
군대 다녀면 능글맞아지는 게 있다고? 능글맞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려 너네? 진짜 사랑스럽게 저장했어요. 동생,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했었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저장하고 싶었나 봐요. 아, 노래를 동생이 알려달라고 한 이유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라고? 그래서인가? 그럼 더더욱 알려주면 안 되지. 그럼 더더욱 알려주면 안 되지. 내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우, 걔가 연애를 한다고? 왜? 마지막으로 본 영화 뭐냐고요? 그 뭐지? 디즈니 거였는데? 그 뭐지? 요즘에 했던 거, 최근에 했던 거. 아,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동생 연애 좀 도와주라고요? 혹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 알아서 해야지. 제가 왜 도와줍니까? 아, 크루엘라! 진짜 재밌었어요. 아, 이거 말했던 것 같은데 나 봤다고? 크루엘라? 그건 진짜... 아, 소울은 엘리랑 봤죠? 수연이가 보기엔 동생 잘생겼냐고요? 아니요, 전혀.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동생 얼굴. 아이돌 리그에서 동생한테 본인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한 거 생각나네. 그건 정말 말실수였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실수였기 때문에 키링들의 머릿속에서 없애도 돼요. 이제 동생 얘기 그만합시다. 내가 왜 굳이 V앱에서 동생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약간 아, 동생 얘기까지가 아니라 동생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걔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서 없애야 되는 게 맞나요? 그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나 왜 그렇게 살았지?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절대 안 봐요, 걔. 절대 안 봐요. 저 액세서리 거의 잘 안 해요. 좋은 립밤? 나 립밤? 글쎄, 잘 모르겠네요. 흑역사 있나요? 저는 많아요. 아, 내가 잘못 꺼냈어 말을. 미안해요. 잠깐만. 딱 한 개만 잊어드릴게요. 고르세요. 그러면. 아니, 말 안 할래요. 그러면 또 올라올 거잖아, 이거. 내가 영통했대? 얼마나 당했는데? 뒤에 누구 없어요? 너무해요. 아, 그만. 내가 노래 들려줄게요. 작업한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다 들려줄 순 없어요. 근데 또 엄청 짧게 들려줄게요. 키링들 집중. 노래 들려줄게, 노래. 아, 그만. 댓글 그만.
노래 들려줄게요. 제가 요즘에 작업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맞는 걸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몇 개 들려 하나를 정도 들려드릴게요. 댓글 달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말은 아니었는데. 세상에서 통하려고 하는 VM 댓글을 달지 말래. 아니. 진짜 너무한다. 샐러드 맛있죠? 당이 떨어지네. 댓글을 안 봐야겠어. 맞아요. 흑역사 생성은 제가 했는데 기름 탓을 하는 게 제 잘못이죠. 그쵸,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요즘에 작업한 노래가 있는데요. 내가 안 들려준 게 뭐가 있었을까? 몇 개를 있는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했던 말이죠. 이건데요. 들려드릴게요. 멘탈 나간 것 같다고? 맞아요. 파라다이스 아닌데요? 이거 파라다이스 아닌데요? 저 연기 수업 안 봤는데요? 저 연기 못해요. 왜 텐션을 죽이냐고요? 이러면은 좀 차분해 보이지 않을까요? 괜찮아, 저러다 금방 돌아와. 너무하네. 이걸 어디를 돌려줘야 되는 거지? 얘는 그럼 특이하게 브릿지를 들려드릴게요. 어디가 브릿지인지 모르겠긴 한데. 잠깐만. 아, 여기가 브릿지인가? 여기다. 됐어. 이제 안 들려줄 거야. 아무리 내가 노래를 틀고 뭘 해도 화제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만. 나 이제 끝이야. 오늘 정리된 노래예요. 와. 저 랩 진짜 못해요. 랩을 너무 못해요. 친구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요?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안 그래도. 그래서 노래 조금 들려줄게 라고 말했죠.
뱅 랩 하라고요? 뱅 랩 진짜 못할 것 같아 나. 유정이 진짜 대단한 거야. 네, 이게 브릿지예요. MC 팝팝핑거 곡은 언제 나오냐고요? 그거는 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제가? 아, 네, 우리라는 이유 작곡한 친구랑 한 겁니다. 랩은 내가 나 못해 랩. 제 뒤에 아무도 없어요. 어, 이거 내 노래 아닌데? 이거 나 그냥 튼 건데? 이거 샴푸의 요정인데요? 이거 제 노래 아닌데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럽니까? 그래요? 오이 좋아하냐고요? 나 오이 좋아하는데? 이거 내 노래 아닌데? 이거 그건데 이거 샴푸의 의종인데? 아니야. 너무 웃기네. 이게 내 노래 아닌데. 여사친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냥 뭐 여사친이요? 남자분이시니까 여사친이라 하시는 거겠죠. 여사친이면 그냥 뭐 재밌게 놀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키링을 낚는 게 재밌지. 나 요리 잘해, 살림도 잘해, 언니 먹여 살릴게, 결혼하자. 헉, 그래요? 나 혼자 표절시비 걸었다고? 아니, 이 있는 노래지. 여자인데 여사친 어떻게 만드냐고요? 글쎄요, 여사친이면 같이 카페 가자고 하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유정이랑 권택이라고요? 네, 지금 권택이에요. 제 여보가 많다고요? 그래요? 친구 없는 수연이한테 친구 만드는 법 물어보지 말라고? 맞아요.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나요? 공연하고 싶어요, 진짜. 리나 친구를 만들어주라고? 친구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자기가 만들어야지. 아니, 아 배터리 10%. 그러면은 충전을 해야지. 콘서트 하고 싶어요. 수현님은 왠지 미니멀 라이프 같아요. 뭐 약간 그렇다면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러게, 오늘 저 물고 뜯겨지네요. 충전기 했어요.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약간 삐딱해 이렇게 지금. 이게 최선이야. 아, 오늘 충전기 있어요. 이제 충전기가 있답니다.
영양제 요즘 잘 안 챙겨 먹어요.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왜?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내가 언제 울었지? 아, 며칠 전에 꿈에서 이상한 꿈 꿔가지고 울면서 깼어요. 약간 울다가 깨면은 약간 허무하거든요? 와, 뭐지? 약간 이래요. 소은이가 저를 닮아간다고요? 왜요? 무슨 꿈이었냐고? 뭐, 모르겠어. 뭐, 할아버지 나오시고. 잘 모르겠어요. 복권 사야 된다고? 왜요? 울면서 깨면 복권 사야 되나요? 그 원래 다 그러지 않나요? 자면서 내가 울면 진짜로도 울고 있잖아요. 대학원 가는 꿈 꿨나라고. 맞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며칠 전에 혜림이랑 팔씨름하는 꿈 꿨다고? 배워보고 싶은가요? 기타 배우고 싶은데. 저 채널 420에서 같이 기타 쳐주는 친구 있잖아요. 호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배울까 생각은 했었는데 아무래도 친구한테 레슨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애매해질 것 같아서. 이 노래 좋아요. 이 음색이에요. 옛날에 기타를 배웠었는데 손가락이 작아가지고 손이 작아서 조금 힘들었어. 그러니까 어색해지는 게 아니라 레슨을 받으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로는 친구를 자기가 레슨을 하면은 원래 레슨생들이 뭐 안 해오면 그냥 혼내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친구 라서 저도 좀 임하는 자세가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러니까 서로 애매한 거죠. 손끝에서 몇 끝까지 몇 센치냐고요? 모르겠어요. 그쵸, 더 제대로 가르쳐 주기가 힘들죠. 채널 420 친구들은 고딩 친구예요. 그 기타 치는 호호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같은 친한 친구고 맨 처음에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나 이런 콘텐츠 하고 싶은데 너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이랬는데 너무 흔쾌히 아 그래 알았어 그랬는데 이제 저 나머지 이제 세션들을 아 그럼 내가 저 그때 다녔던 대학교 아는 분들을 할까 아니면 할림 우리 친구들을 같이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아 자기 이렇게 주변에 다 아는 밴드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꾸려보겠다 이래서 진짜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 실력 있는 착한 친구들로 다 이렇게 꾸려줘가지고 지금은 너무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은 친구죠. 유튜브 스타? 그게 누구야? 우쿨렐레를 유정이한테 배울 생각 있냐고요? 아니 딱히 저 좋은 친구분이죠. 맞아요. 엄마 아빠는 호호 친구 참 친구다. 맞아요, 진짜 참 친구예요. 아무 말 없이 기댈 수 있는 친구인가요? 그게 무엇이죠?
뭐야 지수현 친구 같네. 아니요 많지 않아요. 이거는 무슨 노래냐면요, 성시경 선배님의 맘 앤 데드라는 노래랍니다. 제이팝! 저 그 오피셜 희귀 단디즘 분들인가요? 그분들 음악 되게 좋아해요. 지금 비 안 와요? 안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그 창문도 없고 제 방이, 그래서 바깥 상황을 몰라요. 야식 메뉴 고민 중인데 치킨 시켜 먹을까요? 내일 뭐 어차피 초복이니까 미리 조금, 아니면 한 시간만 있다가 드실래요? 그럼요, 에어컨으로 환기하는 거죠. 그니까 창문도 없는데 어떻게 바퀴벌레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수현아 척추 수술 천수만. 오케이. 조금 허리를 펴볼게요. 허리를 펴봤습니다. 여기 지하 아닌데요. 여기는 지상이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방을 고민 중인 게, 다른 방을 가봤는데 거긴 창문이 있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나으려나. 어쩔 수 없죠. 작업실 자체가. 근데 창문 있는 방이 좋긴 하죠. 창문 있는 방이 더 비싸긴 해요. 지금 떡볶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나 앞에 너무 횡설수설 해가지고 벌써 53분이 지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네. 엘리 히히낭랑? 진짜 웃기지 그거. 하루종일 자기 대 24시간 영화보기. 하루종일 자기. 중단발? 아, 안 그래도 요즘에 머리 붙인 거였냐 떼머리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다시 붙인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한번 뗄까. 그러면 이게 제 머리가 이거거든요. 어? 나 엄청 기네. 이게 제 머리예요. 아, 근데 막 엄청 길다고 하기도 애매하다. 진짜 머리가 어디까지? 네, 지금 붙인 머리예요. 제 머리 아니에요. 이게 제 머리예요. 이게 제 머리랍니다. 그러게, 엄청 좀 기네요. 민망스. 뗄까요? 샐러드? 그럼 먹어도 되죠. 머리가 거짓부렁이라고? 붙임머리 왜 하냐고요? 제가 붙임머리를 한 이유가, 평상시에 머리를 손질이라고 하긴 좀, 머리를 이렇게 만지기가
이게 길면은 그냥 감고 이렇게 딱 말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오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 한번 드라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길면 그것이 조금은 감춰지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빗질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빗질은 해요. 제가 곱슬이에요. 반곱슬이에요. 아니! 리터치 받아요, 저. 그렇게 한 번 붙이고 계속 붙여있지 않다고요. 그거 나중에 내가 떼어줄래요, 루시니? 반곱슬이야, 반곱슬. 루시 같은데? 왜냐면 루시가 몇, 한, 뭐, 뭐지? 구침물 잘 떼주거든요. 막내이 같기도 하고. 유정이? 유정인가? 아니, 루시 같은데? 머리 너무 길어요? 그럼 가장 못되는 멤버는 저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저번에 진짜 갑자기 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제가 갑자기 씻고 나왔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이 머리가. 성격도 그때 좀 이상했어. 그래서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근데 갑자기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말리는데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씨, 이거 뺄까 말까 어떡할까 하다가 아우 몰라 이러고 제가 손톱깎이랑 가위, 쪽가위로 뗐어요. 혼자 막 뗐는데 그러다가 이 뒤에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혼자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보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뒤에가 너무 안 보이니까 제 머리를 좀 많이 잘랐어요. 이게 혼자 뜨는 건 진짜 어려워. 근데 엘리가 한번 혼자 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 혼자 뗐다길래 아, 할만한가 보다 이랬는데 아니었어. 전혀 아니었어. 어려운 거였어. 제가 아까 말했던 오피셜 진짜 좋아하는 한참 내가 이 방금 말했잖아요. 제가 어머 충전기가 구부러졌어.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그 머리 뗐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이 노래만 엄청 들었어. 그리고 심지어 나 머리 뗄 때도 이 노래 들으면서 뗐어. 혼자 막 뗄 수 있어 이러고 막.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오피셜 희게 당기죠. 가사 그거
거 왔어요? 기레이다. 너는 예쁘다. 어? 최준? 예쁘다. 루시다. 루시 아닌가? 혜림이야?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너 혜림이 아니지? 혜림이라고? 혜림이면 내가 오늘 뭘 마셨는지 맞춰봐. 내가 아까 카페에서 뭘 마셨나? 아 이거 너무 쉬운가? 아니 그거 말고 뭘 물어봐야 되지? 응? 아바라? 루시네. 루시야. 루시예요. 모를 수가 없어 엘리는. 루시야. 내가 아니래. 아, 어, 맞네. 엘리구나. 엘리 맞네요. 맞아요. 들고 들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엘린가 아까 누가 언니 두 개 마셔요 이랬는데. 노사 綺麗だ。 저 이모티콘 샀어요. 미안해, 나 소리 나올 줄 몰랐어. 죄송합니다. 아, 이 노래 커버하고 싶어요. 어, 너무 좋은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좋은 노래는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저는, 저의 좋은 노래는 한 번 더 들어야 됩니다. 당황스럽다고? 이모티콘 웃음소리였어요. 이 곡의 제목은 뭡니까? 프리텐더. 感情のない 감정이 없어요. 나 혼자 하고 있어 방송?
아, 하영이가 부른 거 들었어요. 다 있겠지. 마치노 야케이 미타이. 아, 다리 담았어. 에라베타라 요카타. 나 왜 신났지? 갑자기 좋은 노래 들어서 그래. 그니까 왜 머리를 흔드는데 쥐가 나, 다리가 나지? 노래 좋죠? 니혼고 조즈 아리가또. 토쿨미 한 시간의 신호. 굿바이. 자, 제가 또 이제 이거 그만 들을게. 너무 난리였죠? 갑자기 이거 하니까 생각난 노래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V앱을 슬슬 종료해보려 합니다. 맞아요, 라라라 롭송. 어, 배터리? 12%. 얼마 없어. 야, 이거 일단 끝까지 해야겠다. 맞아요, 라라라 롭송. 지금 이거는 백예린 선배님이 커버하신 거예요. 편곡도 너무 좋고요. 제목 라라라 롭송이에요. 먹으러 갈 거냐고요? 뭘 먹죠?
저 아까 먹었는걸요 밥을? V앱 하면서 먹었어요. 내일 일요일이구나. 오늘 늦게도 잘 것 같은데 나? 아 오늘 비 온대요? 그래요? 끝나고 바로 퇴근? 넵. 먹기도 하고 뵙기도 했죠, 그쵸? 오늘 일찍 자라고요? 일찍 잘 것 같기도 하고 안 잘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먹고 뵙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4시에 자면 일찍 자는 것 같아요. 약간 오늘 일찍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요즘 어제도 한 6시쯤 잤고 요즘 5시만 되면은 너무 쨍쨍이 해가 뜨기 때문에 힘들어요. 심적으로 너무 빨리 해가 떠버리면.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야지.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저 4시면은 그래도 깜깜할 때 자는 거죠? 오늘 4시에 자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몇 시에 잘지. 새벽 4시에 브이앱 해달라고요? 들어올 수 있는 키링들이 있을까? 오후 3시 아니냐고 기상시간? 요즘 그렇게 늦게 일어나진 않아요. 아아 그 발바닥에 땀이 쥐가 나지? 그때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한다고? 아 다리가 이상해. 세이가 4시에 깬다고? 4시 반에 깬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포기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저 포기한 거지. 맞아, 포기했어요. 아 며칠 전에 정뚱이 보고 왔는데 정말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정뚱이가. 걔 진짜 다이어트 해야 돼 정뚱이. 배터리가 10% 남았대. 하지만 난 집 가기 전까지 배터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충전하면서 할게요. 오늘 제가 화장했는데 라인이 이상해요. 전뚱이요? 전뚱이 귀엽죠? 고양이 확대범이라고 세우는 저희가? 아, 요즘에 눈가에 주름이 생기려고 하고 있어서 진짜 나 멘붕 왔잖아 며칠 전에. 와 나 주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이크림을 써보려 합니다. 집을 가야 되는데 아 귀찮네. 아
아이크림 효과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냥 여기서 잘... 아니 오바야 오바야 밤샘 브이앱 할까? 하지만 밤샘 브이앱 하면 이제 저 때문에 직원분들도 힘드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집은 가야죠. 맞아요. 수연 언니 다이스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이어트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거의 근데 다이어트 할 땐 진짜 거의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번에 다이어트 할 때 방법을 좀 바꿔봤거든요. 좀 먹으면서 약간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단백질 진짜 많이 먹고 하루에 닭가슴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쉐이크 먹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아 이게 왜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퇴근해야 되는데 진짜 퇴근해야 되는데 나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죠. 추천도 했던 노래지만 은 어딨지? 제가 우미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앨범인데 정말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퇴근해야 되는데 그래요 진짜 마무리 노래로 할게요. 가야지 11시 반이다. 이거 우민님의 스키다카라. 근데 이거는 J-POP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추천을 했었었죠. 아 귀찮다 진짜로 너무 귀찮다. 와 언젠가 기다려줄 거래요. 귀찮은 건 아니야 행복합니다. 그쵸? 아 집 가서 숙제도 해야 돼. 내일 레슨 있어. 선풍기 틀고 자야 돼. 이제는 선풍기 안 틀면 못 자겠더라고요. 내일 언어 레슨 있어서 숙제해야 돼. 진짜 가야 되는데 노래를 계속 듣고 싶네. 하, 큰일이구만. 옛날에도 좋죠.
일본어 계속 배우고 있죠. 나 진짜로 이 곡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진짜로 진짜로. 가야 돼. 시티팝 좋죠. 몰라 왜 안 믿어. 믿어줘요. 나 진짜 갈 거예요. 앵구 안 해요. 앵구 안 해요. 내가 만약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할 게 없었다면 바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숙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가기 귀찮아요. 언제 씻고 언제 숙제하고 언제 자나. 아 뭐하지. 앵구하자. 전 눈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제 눈이 조금 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위아래로 커져 있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이상하죠? 저도 느끼고 있어요. 반이 지나갔습니다. 말해줘. 화이팅 화이팅. 맞아요.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느끼고 있어요. 곰만이 상이라서 동안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들 응? 다들 잘 자요. 11시 반이네요. 이제 키링즈는 자야 될 시간이에요. 저는 얼른 들어가고 얼른 잘 준비하고 자겠습니다. 오늘은 부디 4시 전에 자기를 모두 응원해주세요. 안녕. 안녕. 자야지. 저도 빨리 잘 거예요. 오늘 너무 늦지 않게 잘 거랍니다. 노래 끝.